2030 세계박람회 한국 주간에 맞춰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대표단이 두바이 현지를 찾았는데요. 사흘간의 일정 동안 박람회 현장 곳곳을 누비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보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에서 울려 퍼지는 K-POP.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국 주간이 두바이 세계박람회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 대표단도 직접 현지를 찾았습니다. 15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 대표단은 3년 뒤 박람회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앙골라 등 주요 국가 간을 방문해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 정말 엑스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 세계의 모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문화를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고 엑스포가 팬데믹화에서도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부산에서도 이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서 부산 발전에 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바이몰에서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한 미디어 아트 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부산 시립예술단과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바리스타들도 두바이 엑스포를 찾아 부산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2030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일 열린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 169개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